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 7장 1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합한 채로 향기를 토하고,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한다 했습니다. 이전의 말씀 11절부터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11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슬람 여인을 데리고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성도, 참으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을 데리고 들로 가고 또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유숙하자 했습니다. 그 동네는 어느 동네일까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동네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다윗의 동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대가를 치르기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세상에서 왕이었,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걸어갔던 분입니다. 그래도 이 솔로몬 왕은 그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그 다윗의 모든 유전자를 닮아가는 이 다윗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처음에 솔로몬 왕이 됐을 때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는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 왕들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하는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혜의 왕이 함께해서 또이 지금까지 여기 합한체가 향기를 통한, 합한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나누는 약초입니다. 남녀 간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함께 나눌 때 귀한 약초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약초는 뭐 널려 있는 게 아니고 이 약초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솔로몬 왕,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이지만 솔로몬 왕과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의 결실은 12절에서도 이제 그 성류 열매로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색의 보혈의 피와 노란색의 우리의 인격, 그 열매로서 이제 오늘 말씀에 합한체라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눈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우리도 그러니까 이 슬람미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과 사랑을 나눈 사람은 슬람미 여인과 또 예루살렘 여자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 솔로몬 왕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믿음이 좋다 하지만은 그 성전은 그들이 그 성전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전이 그 보이는 성전이 옛날 그 예수님을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다 하고 그 무리들이 따랐던 그 왕을 세웠을 때는 그들이 말하던 것은 다윗 왕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세상에서 지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랑을 쟁취하는 그래서 이 왕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에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부모가 다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다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왕, 현재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기 밑에 다 있는 것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스릴 수가 있으면 그 왕의 능력이 이 슬람미 여인에게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 슬람미 여인의 마음이 그 예루살렘 여자들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 되었지 않습니까? 중생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풍겨져 나옵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아 누구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향기가 토한다. 여기저기 다 풍겨 나가는 것이 그 향기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가 그 향기를 토하고 또 우리의 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참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 신령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믿고 그 자녀를 낳는 곳이 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나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이 복음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자라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낳는 것이에요. 그 낳는 것이 우리의 문 앞에는 가장 귀한 실과가 있다 했습니다. 가장 귀한 실과. 아가서 4장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실과예요. 나도초도 있고 뭐 번홍화도 있고 여러 가지 귀한 실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령한 교회 안에는 많은 과일이 과일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 귀한 실과가 새 것, 새 것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것, 새 복음,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새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서 그곳으로 만들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항상 쟁론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에서 다윗왕 때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려고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새 포도주로 가나와 혼인잔치에서 새 포도주 혼인잔치라는 것은 항상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결합인데 우리는 사람은 항상 여자 성경에서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땅이고 하나님은 남자고 하나님은 씨고 씨가 하늘의 씨가 하늘의 생명이 씨가 우리에게 우리 땅에게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바로 심겨졌을 때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정에서도 증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증명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왔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참 진리의 그 모습으로 그리고 새 것, 또 묵은 것 묵은 것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있던 율법에 있던 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영에 의해서 피동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더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것이 구비하였거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슬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참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디모데가 바울이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고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을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예루살렘 여자들은 항상 받기만 하고 예수님께 하니까 받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과 참 사랑을 하면 우리가 현재까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